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 이제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 재개발된다는 거 아시죠? 재개발. 저희가 상도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이 돼요.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집을 다 헐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죠.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있는 집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주인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생기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구가요, 이제 재개발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지구 전체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부 다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베드로 후서 3장인가요? 거기 나와요. 여러분, 이 불로써 모든 원소를 다 불태워서 모든 걸싹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요, 이 세상, 이 지구가요, 완전히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재개발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소유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이 소유주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지구가 재개발되고 나면 이 지구가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그의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제가 이것을 원어로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이 그라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제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성도들이 이 지구가 새롭게 재개발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시점이, 재개발 시점이 굉장히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20년 동안 있었는데 올 여름에 재개발이 돼요. 그래, 결국 되더라고요. 20년이 됐는데 재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앞집 사람도 이사 가고, 옆집 사람도 이사 가고, 그러니까 요즘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재개발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저는 그걸 느껴요. 아, 이 세상을 보니까요, 점점 이제 뭐예요? 세상이 이제 재개발되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시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그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재개발된 새로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주일날 전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 봅시다.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을 거니까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누가 얻게 되느냐, 상속받느냐. 여러분, 재개발되는 이 지구와 또 영원한 천국을 누가 상속받느냐? 여러분, 우리 동네가 이제 재개발되는데요. 우리는 그 입주권이 없어요. 그걸 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동네가 멋진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그래도요.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새롭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주권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입주권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진짜,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야.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삶을 동원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다음 화면, 그거 말고, 다음. 맞아요.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다음 화면 더 보여주세요.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할 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복음서, 이 모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부터 쭉 읽었던 것은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교회에게 주는 편지, 교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입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진짜 완벽한 도시를 만들고 완벽한 자연환경을 만들었어요. 저주가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천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너무나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도 그 세계에 이기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중에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우리 영준 형제가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 우리 인서 집사님이 못 가면 어떡할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드릴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갖다가 뜨뜨미진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졌다는 걸 굳게 믿고 예수님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자들이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아셔야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이 용, 사탄, 마귀, 그들이 뭐예요? 분노하면서 내려가서 우리들과 싸우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들은 빨간 날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공휴일이 없어. 공휴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우리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들을 참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무장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희자매. 아멘?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준 형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군인이 돼야 돼요. 군사가 돼야 돼. 군사가. 이게 심각한 얘기. 군사가 돼야 돼요. 무장하고 군사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응?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14장 4절 말씀을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읽읍시다.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음?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가러 가면 아프리카로 가는 거고 인도로 가러 가면 인도로 가는 거예요. 어? 러시아로 가라면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라면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또 14장 12절. 12절과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해가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어떠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 때로는요,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부에서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선배들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왕이, 왕의 명령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킨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통치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또 하나 다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봅시다. 아,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이거 보여주세요.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같이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가? 바로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보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누가 앉느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19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한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어?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누가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라. 책망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라면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아이스크림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룹은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예수님과 통치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 목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에 가면요. 모든 사람을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살벌하다는 거예요. 어? 김일성 동상이 제가 사진에서 보니까요. 높이가 10m가 더 되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동상이에요. 그 절한다는 게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90도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원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절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위협 속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에서 내려간 사람은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강압적으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 김일성에게 절 안 할 수 있겠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든지 아니면 강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겠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거는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표를 받으러 갈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손이나 이마에. 이제 사람들에게 코드 넘버를 붙여줄 거예요. QR코드를 이제 몸에다 새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신상 기록에 담겨 있는 거를 여러분 손이나 이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이거 찍는 거, 온도계 찍는 거 같은 그런 걸로 그 사람을 싹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쇼핑도 못하고 이제 물건도 못 사고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식당도 못 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이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사회와 분리돼서 고생하고 살아야 되죠. 배고파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 그런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믿음을 같이, 그런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 굴복하지 않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보세요.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영원히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들이 뭐예요?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느냐?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죽도록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 하나는 평상시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좋겠어요? 어? 평상시에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찾아봅시다. 25절과 26절, 2장 25절, 26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같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 그 찬양이에요. 그 뭐야, 행군 나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끝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제자로 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헌금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직접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제가 요번에 그 제자 삼는 영적 성장의 지름길, 제가 쓴 책을 요번에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이 끝났어요. 번역비를 줘야 돼요. 지금 남은 게 208만 원 더 줘야 돼요. 408만 원의 견적이 나왔어요.
싸게 번역한 거예요. 싸게 중국. 아주 중국의 중국어 실력 있는 아주 그런 분들이 번역했고 또 중국의 한족이 검수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번역해 가지고요. 무료로 중국에 다 뿌릴 거예요. 대만에도 다 뿌릴, 전 세계 무료로 나눠 줄 거예요. 근데요. 그 번역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누군가가 그걸 일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저와 제 아내는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거의 지금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이 일을 해왔어. 또 영어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또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감수하는 또 인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의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로 참여하고, 때로는 몸으로 참여하고, 아니면 직접 또 헌금으로 참여하고, 같이 참여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제가 책을 쓸 때요, 어떤 성도들은 진짜 돈도 없고, 또 뭐, 그거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꼼꼼하게 오차를 찾아내는 일을 하더라고요. 글자 점이 뭐 틀렸는지 뭐가 그런 것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뭐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뭘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청년 때요, 우리 교회가 그때 건축원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건축원금.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청년이라. 근데 제 마음에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며칠 안 돼서 제가 일거리가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거리가 생겼어요. 그 일거리를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은 제가 건축원금 냈어요. 그 3분의 2는 제가 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우리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지켜나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너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준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요, 돈 가지고 일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그 중국어 번역할 때 제가요, 마이너스 대출을 얻어가지고 그 계약금 줬어요. 누가 돈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치사해서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계약금 줬어요. 200만 원 줬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들은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은 거예요. 그들이 뭐 돈에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도와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쓴지 병원비를 마련해서 치료하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요. 사랑하는 자식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간다 그러면요, 빚을 내서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간, 그럴 때가 막 있었어요. 학비를 못 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내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돈 없는 집안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은 길이 열리더라고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이 그 원리를 알려줬어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혼자 선교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선교비 안 보내주면 선교 못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 못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부가 동전 두 개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 예수님을 했잖아요.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낸 헌금이 어느 금액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이 목욕하는 돈이에요. 목욕비. 요즘에 목욕탕비 얼마예요? 한 5천원 하겠죠? 5천원 해요. 예? 목욕비. 4, 5천원. 비싼 데는 더 비싸겠죠. 근데 제가 보면 평균 한 5천원 정도 할 거예요. 그 과부는요, 그 5천원이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5천원 가지고 며칠을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절박한 그 돈이었어요. 그 돈을 그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래, 내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내가 번역하는데 단돈 만 원이라도 내가 헌금하겠다. 여러분, 그런 게 바로 끝까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저도 청년 때 그럴 수 있어요. 아, 뭐, 돈 있는 사람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헌금하면 되지. 아, 나같이 뭐, 청년이, 학생이 뭐, 내가 헌금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 누가 하겠지. 돈 있는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그래요. 네, 조태시 집사님, 그냥 제가 실명으로 얘기할게요. 이 조 집사님요, 이제 직업도 은퇴하고 나니까, 연금 조금 받는 거 있어요. 그 연금 한 달에 몇십만 원 안 돼요. 거기에서 11조 떼고, 거기에서 또 선교비 떼고,
막 그래서 그냥 쪼개고 쪼개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면요, 조금이라도 식사비라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분이 사주는 냉면 한 그릇 먹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가 도울 일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울 일이 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뭔가 거기서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의 그리스도가 세상 날 다르게 아까 첫째 화면 보여주세요. 첫째 화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그의 나라를 차지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모든 고난에 나와 함께 하였음에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거야. 신앙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혜원 형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사한다고 하니까 가서 열심히 페인트 칠해주고, 같이 청소해주고, 신방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굉장한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면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그게 바로 주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욱더 주의 일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